안녕하세요. 버니지 안녕. 안녕하세요. 점점 들어오고 계시네요. 오,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들어오시지?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오늘은 저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저는 9시 뉴스를 볼 거기 때문에요. 9시 전에 끝낼 겁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끊긴다고요? 좀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아, 여러분. 오늘 9시 뉴스 보셔야죠. 보셔야죠, 보셔야죠. 오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그래도 보세요. 안 돼, 못 보셔도 괜찮아요. 자러 간다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도 켜보지 않은 시간에 한번 보이스콜을 켜봤고요. 약간 도장 깨기처럼 할 거예요. 안한 시간에, 아, 안한 시간대에 해보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니즈 분들은 뭐 하고 계셨나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오늘이 화요일, 화요일이구나. 화요일이면, 초반이네요. 오. 감기는 아니고 제가 그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 꼭 봐야지 라고 하신 분꼭 보세요. 저요, 제 귀를 안 뚫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귀를 뚫었는데 막혔어요. 뚫었는데 왜 막혔냐? 왜냐면 뚫었어요. 뚫어서 이제 귀걸이를 이렇게 처음에는 기본 그냥 동그라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한 달인가 아니 몇 주인가 이게 아 일주일이었나 뭔가 이게 그렇게 시간이 이걸로 이렇게 끼고 있다가 이제 다른 귀걸이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바꿔 끼러 가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거는 한이귀 막힌 건한몇년 전이라서 몇년전 이야기인데 못간 거예요. 왜냐? 뭐 그때 되게 뭔가 바빴어서 그 다시 그걸 바꾸러 못 갔어요. 근데 그 상태로 이제 있으니까 얘가 막 뭐야?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뺐는데 막혔어요. 되게 이해하실진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방금 설명을 잘 못해서. 아무튼 뚫었는데 막혔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왜 돈까스요라고 하는 글이 이렇게 많을까요? 돈까스요. 궁금하네요. 아, 근데 밈인 건 알고 있는데 왜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많지요? 뭘까요? 점외주 땜이라고요? 귀여워서라고요? 아닌데? 근데 아무튼 맞아요. 곧 하니 언니 생일이에요. 곧인가? 곧이네요. 아, 하니 언니 생일 선물 귀여운 걸로 해주고 싶은데. 뭔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 근데 이거 말하면 한유 언니가 볼 수도 있겠다. 죄송해요, 버니즈. 이걸 제가 여기서 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물건을 한유 언니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못 들으신 분 다시 말할게요. 저는 오늘 9시 전에 끝낼 거예요. 아, 요즘 멤버들 중에 리듬 하이브 굉장히 열심히 하는 멤버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거, 아,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약간 막, 아! 이런 소리? 근데, 그래서, 왜 그래요? 이랬는데, 저를 땄대요. 그래서, 저요? 이랬는데, 아, 리드마이브, 그거 나못 땄다고 했는데, 그걸 딴 거였구나. 그래서 아, 그럼 다 모았네요? 했죠. 그래서 다 모았나 봐요. 되게 어려웠나 봐요. 아, 탕후루 먹어봤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탕후루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달아요. 딱딱하고 달아요. 그거 먹다가 입 안에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라탕은 안 먹어봤어요. 저 요즘 김밥에 빠져서요. 그 약간 계란김밥 이런 거 있잖아요. 계란김밥이나 아니면 키토김밥 같은 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아, 제가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그거를 계속 먹는 타입인 것 같아요. 약간 질릴 때까지. 그래서 질리면 또 다른 음식으로 갈아타고 또그 음식 계속 먹다가 약간 비슷한 거 항상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김밥에 요즘 빠졌으면 그냥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하면 그냥 김밥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럼 김밥 먹어요. 김밥 먹어야지 하면 이제 맨날 김밥 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되게 슈퍼팝 기대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아무 소리도 안 나서 끊어진 줄 알았어.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난다고 그렇게 제가 나간 게 아니랍니다. 지지직 소리가 나요. 왜 지지직 소리가 나죠? 지금 목소리가 맹맹한 것 같아. 왜 맹맹한 것 같을까요? 그런가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뭐냐 핸드폰을 책상에다 두고 하고 있어서 이렇게 아래 보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 저 MBTI 바뀌었어요. 맞아, 맞아. 이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MBTI를 검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뀌었어요, 여러분. 뭘것 같나요? 아, 확실한 건 INFP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래 ISTP였는데 바뀐 게 얼마나 있냐면 잠깐만요. ISTP 저두 개나 바뀌었어요. 두 개. 오, 맞추신 분 있네요. 오, INTJ, INTJ-T가 나왔어요. 근데 저 약간 비슷한 거에 항상 머무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ISTP 전에도 INTP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다시 또 INTJ로. 사실 이게 그냥 약간 제 생각엔 그건 것 같아요. 약간 그한 뭔가 한 기간 동안의 성격? 왜냐면 이게 이 심리가 그 상황, 이거 검사하는 그 당시의 상황에 되게 영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이제 시기마다 그게 아닐까. 시즌별 성격이라고 하시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잘때 민지 델타파 같이 들어. 이거 여러분, 제가 들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음을 당하고 있어요. 어제도 뭔가 우잉,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어제 몰랐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자꾸 어디서 그러니까 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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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그게 델타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쩐지,
민지 언니가 저한테 언제 한번 넌 이미 델타파에 중독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빠져들었다고. 그래서 아니 나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한 번도 킨 적도 없고 뭐한 적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음을 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버렸네요. 혜린아, 내거 읽어주면 나 공부하러 갈게. 읽었어요. 이제 공부하러 가시는 건가요? 가라. 잘 가라, 여러분. 보내버리시네요. 근데 혜리나 자기 안 자기 이런 질문 참 궁금한 게요. 당연히 자기 아닐까요? 아닌가? 자기 원래 이런 거안 당하는데 진짜 어쩐지 제가 이 질문을 읽어야 되나 안 읽어야 아이고 참아 여러분 알고 있었죠. 아니, 이거 유명? 나도 이거 어디서 봤거든요? 이거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봤는데. 이제 안 당할 거예요. 방금 소름 돋았네. 이기자 이거 반대 이거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10분 남았어요. 아, 에? 이왕 이렇게 된거 한번 시원하게 하자고요? No. 밤새자. 내일 수요일이에요, 아직. 내일 아침밥 추천해줘. 내일 아침밥. 근데 저는 사실 약간 가볍게 먹는 걸 좋아해서 요거트나 뭐 자몽, 사과 이런 거 과일 같은 거 좋아해서 그런 걸 추천드립니다. 안 먹으시는 분은 안 먹으셔도 돼요. 그냥 추천일 뿐이에요. 토마토 개구리의 MBTI는 뭔가요? 글쎄요. 저도 전혀 모르겠네요. 궁금하긴 하네요, 참. 아이스 아메리카노 vs 뜨거운 아메리카노. 저는 솔직히 아아파이긴 한데
근데 가끔 뜨거운 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에? 뭐 무슨 소리야? 가끔 뜨거운 아메리카노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냐면 여러분 그냥 제 일상에 아메리카노라는 단어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한 단어가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맨날 그것만 이제 커피를 마시면 되게 뜨거운 걸 거의 안 마시니까 그냥 그게 한 단어처럼 되어버려서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8분 남았어요, 여러분. 뭐하지? 8분 동안 뭐 할까요? 미안해요, 여러분. 댓글 읽느라 7분 남았어요. 근데 진짜 시간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느낀 건데, 그냥 평소에는 이게 1분 1분 가는 게 별로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았는데, 언제 제가 딱몇 시까지 가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조금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분 1분이 너무 이제 빨리 가더라고요. 1분 1분이 너무 빨리 가서 지금 6분이 남아버렸어요, 여러분. 지각은 못 참지. 지각, 그쵸. 그냥 늦은 거 아닐까? 이거 뭐죠? 자러 갈게. 지나갔다. 내가 누군지 아실까? 몰라요. 이제 들어왔다. 죄송해요. 6분 남았어요. 어머, 민준이, 아이고, 방금 민준이가 뭐라고 보낸 줄 알아요? 지금 이거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넌 이미 중독되어 있다라고 갑자기 보냈네요. 들었나 봐요. 이 소리는요, 타이핑 소리입니다. 더워. TMI였어요. 미안해요. 5분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곧 시험이라서 그런지 시험 응원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응원합니다. 시험 화이팅! 혜린이 맞아? 혜린이 맞아? 저 맞아요. 모든 분들 화이팅! 이거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맞아요. 지금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오후 8시 57분이 됐습니다. 3분이 남았어요, 여러분. 오! 중간고사 올, 아. 중간고사 올100 해버리겠습니다인데, 제가 중간고사 때 올백을 한다고 하는 줄 알고. 죄송해요. 미리 안녕? 뭐야? 안녕. 뉴스 보면서 빈키봉 흔들어야겠다. 오. 야속하게도 저희 말은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아니에요. 들립니다. 2분이 남았어요. 민증 만들었냐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증서 찍으면 공개할 거야? 글쎄요, 아니요. 우연히 공개가 된다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뭐야. 아니에요. 1분이 남았네요. 1분이 남아버렸네요. 강예린 가겠네요. 아! 어차피 또 보잖아요, 저희 여러분. 저희 한저몇분볼몇분 다시 볼수 있어요. 이따가 9시 넘어서. 그 영상으로. 9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이 댓글을 보고 생각났는데요. 혜리나 편지 읽어봤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버니즈분들의 편지를 읽었어요. 그래서, 아직 다못 읽었어요. 근데, 다는 못 읽었는데, 이제, 그래도 읽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 편지 보면서, 저도 되게 웃기도 하고, 되게 감동도 얻고, 응원도 받고 이러거든요. 감사합니다. 남은 편지들도 열심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편지, 굳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편지를 보면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해줄, 많은 사람들이, 죄송해요. 지금 9시 넘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에 이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